전남의 한 새우 양식장입니다. 최근 물의를 빚었던 제초제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해 성분이나 잔류약품 검사 없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잔류약품이나 세균 등의 검사 규정이 있지만 어길 경우 제재 조항이 없어 있으나 마나입니다. 검사는 전혀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위해서 뭐 택배 보내고 할 때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검사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극히 드물죠. 식약처와 수산물 품질 관리원, 지자체들도 안전성 검사에 손을 놓고 있거나 아예 규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업무 안 시켰다는 게 문제죠. 뭐 제도화를 한다면은 그것을 한다면은 해양수산과에서 5,000척과를 10개는 만들어야죠.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도 이동 경로 추적이나 살처분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생산자부터 유통 판매처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돼 있지만 수산물은 이런 체계가 부실합니다. 지난 여름 콜레라 파문처럼 문제가 터진 뒤에야 감염처와 경로를 찾기 일쑤입니다. 이 양식물은 재해에 대비해서만 하고 있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준비해놓은 건 아니에요. 수산물 이력제 역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생산자 선택 사항으로 식품 안전성보다 판매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의뿐인 제도와 허술한 수산물 감시 행정이 소비자 불신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